자유를 얻고 싶은가요?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가을쌤입니다. 자유, 말만 들어도 행복합니다. 우리는 모두 자유를 꿈꿉니다.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이 드는 삶 속에서 자유는 언제나 갈망의 대상이 되지요.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유에 관한 나름의 정의를 내려보려 합니다. 어떤 사람이 산에서 미끄러져서 절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. 그 사람은 나무뿌리를 붙들고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.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은 그의 모습을 유심히 보더니 손에 쥔 나무뿌리를 놓으라고 말했습니다. 간신히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냐면서 자신을 위로 올려달라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은 계속 그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. 그러면 산다면서 말이죠. 자,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어떤 사람이 신과 담판을 지으려고 절벽에 섰습니다. 신이시여, 저를 살려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여기에서 뛰어내려 죽겠습니다. 그랬더니 신이 그랬습니다. 그래, 내가 살려주마. 많이 지쳐있던 이 사람은 신의 말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. 자신을 살려주겠다는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. 그럼 신이시여, 저는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습니까? 알려주세요. 그러자 신이 말했습니다.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뛰어내려라.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. 어떤 사람의 심장에 큰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. 그 사람은 그 못이 심장에 박힌지도 모르고 평생 살았습니다. 어떤 의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못을 빼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 사람은 처음에는 의사의 말대로 못을 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렇지만 못에 손을 댄 순간 너무 아픈 나머지 생각을 바꿉니다. 못을 빼면 피가 철철 나서 틀림없이 죽을 거야. 그 사람은 심장의 못을 그냥 받고 살기로 합니다. 심장이 못으로 인해 썩어가는데도 말이죠. 이 세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? 첫 번째 이야기에서 손을 놓으라 한 것은 그 사람 발밑에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매달리는데 온 힘을 쓰지 말고 놓고 땅에 서라는 의미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는 신이 주신 날개를 펴게 하기 위해 뛰어내리라는 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집착과 상처들을 그대로 가슴에 꽂아두고 썩어가게 두고 있는 일을 말합니다. 빼고 치료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겠죠? 자유는 비움의 원리에서 옵니다. 이것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아주 무서운 일 앞에서 손에 쥔 것을 과감하게 놓는 것. 그것을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요. 뛰어내려야만 날개가 펴집니다. 내게 날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못을 빼야 심장이 썩지 않습니다. 손을 놓아야 땅에 발을 디디고 살 수 있습니다. 세상을 등지고 모든 의무와 책임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. 그것은 회피에 가깝습니다. 진정한 자유는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진 무언가를 놓았을 때 옵니다. 그것이 다시 돌아와도 좋고 영영 가도 좋은 마음이 자유입니다.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았으니 말입니다. 오늘 무언가에 매여 계신가요? 내가 붙들고 있는 나무뿌리는 무엇입니까? 너무 아파서 심장에 못을 박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?
자유에 관해 조금 더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가을쌤이었습니다.